있거든요. 자, 분명히 위에까지 올라와서 네. 뜯어줘야 됩니다. 자, 13초의 벽을 일단 깨야 수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2단계. 워낙에 이제 박재민이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자, 하지만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네요. 자, 2단계.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인 것 같고요. 자, 랩타임 24초. 자, 여기서는, 팔 길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예, 제일 쉽게 3단계를 박재민이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는 4단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자, 쭉 한 번에. 쭉 한 번에. 쭉 한 번에. 됐어요! 나이스! 자, 시간 볼까요? 46초! 자, 이러면 1 기록에 가능한데요! 자, 1분 이내! 자, 박재민, 이게 웬일인가요? 1분 벽이 깨집니다! 58초. 아, 이러면은 리키가 마지막에 도전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대요. 네. 자. 올림픽 스타팀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관전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박재민이 지금 엄청난 기록으로 58초 40, 1분 벽을 깨면서. 자, 리키도 다시 도전해야 되고 마지막 도전해야 돼요. 최송조는 지금 리키 김 잡으려다가 박재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뛴 김에 다 잡아야 돼요. 예. 박재민 또 2등이 됩니다. 그동안 인자의 온갖 소름을 겪어야 했던 박재민. 아, 나 안 해! 나 안 해! 두 레전드의 기록을 모두 깨뜨리며 1위 탈환. 과연 오늘 2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월요일 첫 번째 출전에서 1분 36초 73의 출발! 월요일 스타트. 자, 역시 박재민의 성공은 2단계, 3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죽었거든요. 자, 역시 오늘은 이 경기의 승패는 2단계와 3단계였습니다. 자, 2단계 비교죠. 박재민이 약간 더 빨라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좀 더 빨리. 아, 미끄러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안 했어도. 네. 입이 방정이라니까요. 아, 좀 때려주세요. 최성조, 과연 박재민의 기록과 리키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최성조, 준비 출발! 자, 이제 58초 40에 도전합니다. 자, 최성조. 자,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을 내는데요. 자, 좋아요. 2단계,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마음은 급하죠. 시간은 점점 흐르죠. 자, 이렇게 되면 3단계에서 거의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23초. 지금부터는 시간이 더 빠르잖아요. 좀 더 빨리 가면 돼요. 자, 3단계에서 거의. 자, 뭐 자세 바꾸고 할 거 없이 그냥 가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자, 아직까지 좋습니다. 자, 40초가 막 지났고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4단계 진입 여기서. 진입 여기서. 진입 여기서. 자, 이제 한순철 선수의 네. 도전. 준비 출발. 자, 올림픽 대표팀의 이제 마지막 선수는 한순철입니다. 자, 본인 기록은 1분 33초 26인데요. 자, 58초 40에 도전합니다. 자, 굉장히 뭐 갸냘픈 몸매인데. 자, 2단계. 아, 오르막길에서 다소 멈칫. 또다시 오르막길이 됐죠. 저게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사실 좀 편합니다.